제 작품은 비디오, 사진, 설치 아니면은 이제 공간을 가지고 하는 빛을 이용한 설치 작품들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했던 작품 중에 하나 비밀 정원으로 정원에 이제 나무가 있어요. 저는 나무가 인간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정원은 인조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서 그 인조꽃 길들을 사이사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저의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품 속 안으로 들어가서 관객이 그 길을 따라가요. 어떤 길은 막혀 있는 길도 있고, 어떤 길은 미처 뭐 아예 발견하지 못한 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그냥 한 번에 쭉갈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제 가운데나 어느 부분에 커다란 나무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누드로 물 위에 떠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모습에서 그렇게 홀로그램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나무가 하나의 기억이나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어떤 그러니까 심벌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꿈의 형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비밀 정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순간에 어느 그 비밀을 알고 나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비밀 정원에서는 미처 못 찾아서 남겨둔 영상들이 그 바닥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의 그 모든 관객의 내가 설치한 모든 설치 작업을 그 안에 숨겨진 비디오 영상들을 다볼 필요도 없고 꼭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작업을 볼수 있고 그런 하나의 그 신비스럽게 제가 꿈꾸는 이야기들 아니면 또 다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작품 속에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타임 가든이라고 이제 제 작품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그 빛의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원래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양동이에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많은 걸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보여지는 것 하나하나가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빛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공간 작업도 보면은 미니 전구들이 다 하늘에 이렇게 떠 있기도 하고 거미줄이 돼서 우리의 인간의 그 시간들의 모습들, 지금 현재와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끝내 점이라 그럴까? 그런 공간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제천과 충주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 심부름으로. 근데 혼자서 어려서부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고 멀리서 빛이 보여요. 빛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신비로운 게그빛 하나의 그 덩어리, 하나의 작은 점 빛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달라지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전구담화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 집의 빛이 되고 더 멀리 가면 마을의 빛이 되고 더 멀리 가면 우리나라의 빛, 우주의 빛이 점점 보는 똑같은 빛인데 거기에 보여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 저빛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저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버튼이라는 그 빛과 그 연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버튼 시리즈로 Unknown Space가 있는데 그 작품은 이제 패널 안에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 안에 다양한 스위치, 버튼 아니면 LED 전구가 있어요. 그 작품에는 관객이 직접 와서 버튼을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관객의 선택이 보여지는 그 상황이 달라져요. 관객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는 길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그 느껴지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작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간 속에서 짧은 정말 어느 시간 속에 있는데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성냥불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성냥불이 순간적으로 켜졌을 때 보여지는 우리 영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번 성냥을 켰을 때또 보여지는 그 환희, 기쁨, 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발견,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여정의 길인 것 같아요.